저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,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왔죠. 어제 저녁에 안개 끼고 조금씩 내리더니, 비가요.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8시, 9시인데, 지금 아침 거의 7시쯤 다 됐거든요. 6시 40분. 한 번도 멈추질 않고 내리네.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고 일기예보에 뜨긴 했는데, 12시 이후부터요. 11시인지 12시인지. 상황을 보다가 준비만 해놓고 비가 그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안 멈춰. 여기 오두막으로 지금 피난 왔어요, 피난. 저기 텐트하고 지금 저쪽에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텐트하고 자전거만 지금 저기 있고 지금 위로 피신을 왔고 그 안에 텐트 안에 있었던 거좀 젖은 것들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거 좀 말려서 여기는 이제 패킹하려고요.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. 무슨 장마처럼 내려 비가. 겁나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있어요. 사람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지금. 밥을 다 먹었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. 여기서 아마 구시로? 구시로까지 가게 될 거예요. 여기서 한 100km 정도 돼요. 낙타등을 얼마나 치든지 정말. 또 앞에도 또 낙타등이에요.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. 미치겠어. 이게 계속 이어져. 낙타등이 보이나? 차 올라오는 거 보이죠? 미치겠다니까. 낙타등 백만 번째. 이제 세븐일레븐 왔어요. 절반 정도 왔어요. 목적지도 없이 가고 있어 사실. 에 가면은 숙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고 있습니다. 세븐일레븐 메뉴는 다 먹어보는데. 여기. 간장 돼지고기 같아. 어이쿠야. 평지였다가 갑자기 오르막이 나왔어요. 산이야, 산. 이게 딱 올라가잖아요? 그럼 또 있어요. 그리고 올라가잖아요? 이렇게 살짝 꺾으면서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.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어요. 꺾어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또 올라가. 그래서, 그래? 이제는 마지막이겠지? 했는데 슬쩍 와서 이렇게 꺾는데 오르막이야. 날씨도 그렇고
지형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이게 나한테 너무 단점밖에 없는 거야 지금. 그 서쪽 끝에서 여기 오는데 뭐 미치노 액기부터 시작해서 뭐 캠핑장 뭐 호텔 뭐 아무것도 없어. 있긴 있는데 안 맞아. 다 안 맞아. 지금 구시로 가고 있는데요,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. 구시로 가서 뭐 아무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야 돼. 들어가서 예약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해봐야 돼. 그래도 다행인 건 미친 척하고 한 75km 정도는 달려왔어요. 한 25km 남아있습니다. 비가 안 그쳐. 뭐야, 이거 또 천둥 소리도 들리는데? 빨리 가야 되겠다. 비 좀 그만 와. 야, 이제 언덕도 그만 나와. 힘들어. 비도 싫고 언덕도 싫고. 야, 이 천둥 소리 들리는데. 아, 큰일 났다. 분명 오후에 비가 그친다고 돼 있어요. 12시 넘어서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 비가 안 그쳐. 왜 천둥 소리가 들리냐고. 구시로에 왔어요. 구시로 대도시에 왔습니다. 아니 꼭 그 먹고 나서 생각이 나. 촬영하는데 다 먹었어요. 이거 스시였고 스시집 스시래. 나 뭔지 모르겠어 확실히. 저렴해서 샀어요. 이것도 스시. 여기 이름 있죠? 이런 거 먹었어요. 가격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였는데 180엔 세이브했고요. 망고 뭐 이런 젤리 같은 거. 그래. 밑에는 샐러드였어요. 여기 구시로. 구시로예요. 구시로 컵스. 주로 컵 쓰고 여기 뭐 먹는 장소가 있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. 다 먹고 약간 부족한 듯 해서 제가 아까 삼각김밥 하나 샀거든요. 그 생선 들어간 거 이거 먹고 저는 이제 그 숙소 민박집 갈 거예요. 5시 반까지 오라 그랬어요. 5시 17분이죠 그래서 5시 반까지 갑니다. 3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고 민박집 가니까 1시간 반 2시간 후에 오라 그래서 청소가 아직 안 돼 있다고. 다행히 예약도 안 했는데 받아줬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아까 도착해서 문의하고 방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5시 반에 오면. 여기 불 켜졌죠? 여기 노란색 집인데 입구는 돌아서 들어가요. 여기 사천행이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입니다. 다 왔어요. 여기에요. 가격이 적어져 있죠? 여기. 입구고요. 냉장고가 있고, TV가 있고, 뭐, 히터, 선풍기 있고.
뭐 에어컨은 없는데 네, 방 넓죠. 제 짐이 저 정도니까 이렇게. 이게 아마 저 덮고 자라고 준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안 덮고 잘 것 같아요. 어, 수건도 주셨네. 수건은 그러면 좀 이따 샤워할 때 쓰도록 하고요. 이렇게 베갯잎도 있고 이런 다다미방 저기 이불보만 깔고 잘 것 같아요.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푹 쉬고 약 먹고 그냥 자고 내일부터 해가 뜨니까 천천히 가려고 해요. 천천히 짧은 거리만 가는 도중에 좀 한적한 공원 있으면 그 텐트 이런 거 다 좀 널어서 말려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그 계획이에요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죠 사실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오는데 언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의 100km 구시마인가 구시로인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00km 이상 또 무리해서 달려왔습니다. 다행히 숙소를 구해서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천만다행이고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제가 오늘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좋네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 또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